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의 첫 주, 10월 4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전히 천고마비,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보통 대부분의 말들이 조금 먹성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올라오고 살도 찌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10월 첫 번째 이제 경마 주간인데요. 뭐 이제 연휴도 끝났고 무더위도 끝났고 이제 돈만 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첫째 주 4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부산 경마, 제주 경마가 267, 부산 경마는 2367, 3경주 하나 빼면 267, 267 똑같네요. 제주 267, 부산 2367. 자, 그 다음에 메인 승부는 후반부에 두 개씩입니다. 제주도 6경주, 7경주, 부산도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후반부 두 개, 메인 승부씩 들어가고요.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잠시 또 안내 말씀입니다.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죠. 자, 먼저 월 정액 한달 문자. 지난달에 뭐꽤 많이들 또 추가로 들어오셨는데,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할인 금액입니다. 자, 월 정액, 월 12회. 3만원 곱하기 12회, 36만원이죠? 20만원, 거의 반값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월정액이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할인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정액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또 일반 뭐 일주일 금토일 또는 하루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노란 박스에 계좌번호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예상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저녁, 새벽 상관없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 놓으시면 확인 문자가 갈 거니까요. 뭐 새벽에도 넣어놓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운영자가 알아서 다 확인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10월 4일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200 결정 A형 암말 경주로 스타트를 합니다. 뭐 부산 경마가 월초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혼전도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경주들이 꽤 있고, 숨어 있는 복병이 보이는 경주가 꽤 있기 때문에 뭐 택길이 빨갱이 배당에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경주 출발합니다. 1200 암말 경주 2번 마 샤샤입니다. 샤샤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잘 탔던 마필입니다.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랏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달랏박스 승부다. 2번 마 샤샤인데요,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잘 타고 3착이죠. 근데 자세히 요걸 뭐 자세히 보면요, 앞에 갔던 히트데이 결국은 따내질 못했고요, 김어수 기수의 1번 크레이지도 결국은 따내질 못하고 잘 뛰고 3착이에요. 뭐 박재희 기수보다는 멀로 기수가 낫다,
뭐 이런 개념보다 몰로가 원래 능검을 받았었기 때문에 태워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담 중량도 좀 소폭이나마 올라갔고. 자, 요거가 이번 샤샤가 요번에 그래도 입상의 한 자리에 들으려면 이번 경제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 경제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3번마 남해골도 빠르고 그 뒤에 붙어 있는 4번마 로맨스 블루가 또 빠릅니다. 요놈이 빨라요. 자, 그래서 요번 이경주는 2번마 샤샤 뭐 꺾을 필요는 없지만 얘가 인기 1위로 가는 거 그렇게 그닥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자, 요번 경주에 2번마 샤샤 뭐 기록도 봅시다. 기록 몇초 나왔나요? 1분 16초 0이에요. 그죠? 1200m 경주 기록 1분 16초형 정도 갖고 우승마 글쎄요 16초형 정도 뛰는 놈들 드글드글하죠. 뭐 경주 조건도 좋고 멀로가 타고 그래서 덕분에 조금 더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충분히 이번 경주, 2번마 샤샤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겠다. 상태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새벽 조교도 상당히 힘찬 모습으로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자, 후차권 잘 압축을 해서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멋진 적중으로 역상복까지 노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연타 3경주죠. 연타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요거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 제가 요 위에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정식 승부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놈인데, 자, 요번에 한번 때려볼 만한 찬스가 된것 같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고놈을 한번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 2번마 하늘신화 4번마 딕시 위너 2번, 4번 자, 얘네들이 당연히 대끼리 팔리게 돼 있죠. 직전 경주에 두놈다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2번마 하늘신화 선행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갖다 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났고 직전 경주에 더 윈드에서 이빠이 갖다 조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자, 이성재 기수가 할줄 아는 거뭐 있겠어요? 선행 가서 버티는 거죠. 전개는 상당히 유리한데 선행 경합이 좀 우려가 되고 5번 스페로페스, 뭐 11번 캡틴 코리아 이런 마필들이 옆에서 빨리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필은 경합을 하면 조금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마 딕시 위너입니다. 4번마 딕시 위너. 역시나 김혜선이었죠. 스토믹 매직에 이어서 딕시 위너. 바닥에서 날라왔습니다. 꼭 참고 있다가, 자, 역시 머스킨맨 자마. 혈통도 좋았고,
라온 시리즈의 혈통이죠, 머스킨맨. 자, 4번만 닉시 위너. 혈통값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중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 앞선에 있던 마필들이 싸우면서 경합을 일으키면서 약간의 어부지리성 추입, 어부지리성 추입이 분명히 있었다. 리자가 빠졌네. 어부지리성. 아까 2번만 하늘 신화는 선행 경합을 하면 좀 불안하고, 딕시 미너는 경주가 잘 풀려야 추입으로 또 연투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두 마필이 직전 경주 뭐 입상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두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 또한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얘네 둘이 액면상으로는 둘밖에 안 보이는 경주인데 숨어 있어요. 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아낙짜리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뭐 후차권도 2번 하늘신화, 4번 딕시위너, 거기에다가 안 팔리는 고배당짜리 하나 낑겨가지고 좋은 마번이 될것 같습니다. 2번, 4번 대끼리가 들어오면 뭐 담배 하나 피시면서 조철이 욕 한번 하시고요. 하지만 조철이가 뭐 욕먹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끼리를 멋지게 깨면서 날라올 조철이 아나짜리. 자, 역시 조철이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적중으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6경주와 7경주가 이제 본격적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열리는 부산 6경주입니다. 자, 2번마 원더 드래곤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뭐 1억 2천짜리인가요? 뭐 1억 원이 하여튼 넘는 경매가 1억 2,500원인가? 아, 500인가? 데뷔전에서 알딸딸하게 팔렸습니다. 준대끼리로 팔렸었는데요.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최적전개 잘 탔죠. 멀로기수가 안쪽에서 딱 선입전개 빨리 붙어가지고 단 1cm도 손해를 안 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잘뛸수 없을 정도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꽂았던 마필인데, 경주거리도 1800으로 늘었어요. 1400에서 1800으로 늘었다. 자, 부산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2번마 원더 드래곤. 분명히 요거는 멀로기수의 19조 김영관 마방에 약간의 과도한 인기가 분명히 들어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경주, 자, 지금 1800m입니다. 그죠? 1800인데, 자, 원더드래곤. 주행심사를 두 번이나 받고, 연습주행까지 잘 받고, 그대로 갖다 꽂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최적의 전개를 펼쳤다. 직전 대비 일단 부담 중량이 3kg가 올라간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1400에서 1800으로
1800으로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얘는 경주거리가 늘면 1600에선 한번 바닥을 쳤던 기억도 있고요. 앞선에 빨리 붙지 못하면, 자, 주행심사 8월 31일 경주도, 8월 1일 경주도 발주가 늦어갖고 후미권으로 쳐지니까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연습주행에서 앞선에 쫙 붙이니까 말이 잘 뛰었다. 직전 경주 복귀전에서 최적의 전개로 잘 뛰었다. 늘어난 경주거리와 부담중량, 과연 이마필이 직전 경주마냥 연투로 때리고 들어오겠느냐 라는 그런 예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번마 원더드래곤이란 마필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잡혀있지만 조철이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자.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자, 2번마 원더드래곤을 때려잡으러 갈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마필 달러박스 놓고 완장도 배당으로 갖다 조집니다. 2번마 원더드래곤은 받쳐만 놓고 아마 제 생각에 최하 20배에서 한 30배 정도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 한 요 정도 되는 중배당에다가 완장으로 한번 갖다 조질라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육경주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상한가 한탕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바로 뒤에 7경주입니다. 앞에 거 2, 3, 뒤에 거 6, 7. 자,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거는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갖다 때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이거는 상한가 가자. 얄짤없이 상한가 한번 가자. 3번마 컨트롤러죠. 3번마 컨트롤러. 뭐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팔리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뭐 그런 거 상관없다. 사정없이 갖다 꽂은 놈입니다. 한 10개월여 공백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를 받고 나왔는데 얘는 그 골편 제거 수술을 했었어요. 골편 제거 수술. 그래갖고 장기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도 물론 우승은 놓쳤지만 이 라우드 컬러가 잘 뛰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받고 기습으로 때리고 나가가지고 쌍승식을 뒤집지는 못했는데 뭐 부담 중량 2.5 정도 늘어난 거는 무리 없겠다. 일단 기본 능력상 5위다. 조철이 승부처에서 엔간하면 대가리 인정하는 게 별로 없죠. 그만큼 인정할 때는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시비도 걸어보고 저리 시비도 걸어보고 핑계거리를 잡아봐도 아, 이 마필은 얘가 대가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대가리 잡는 거는 엔간하면 안 부러집니다. 뭐 형편없는 늦발 뭐 골절 이런 거 아니면 대부분은 들어옵니다. 3번마 컨트롤러는 믿는 축 대가리다.
결론은 제가 항상 찍어먹기 승부에는 뭐가 관건이라 그랬습니까? 막권수 압축에 불안한 인기말을 아웃을 시켜야죠. 자, 아마 배당판에서 3 놓고 쫙 뚫릴 건데. 빨갱이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노리는 배당은 딱 10배짜리. 제가 볼때 이리 바람, 저리 바람, 바람 불어도 10배짜리는 배당이 나올 것 같다. 한 방으로. 10배짜리 한 방으로. 조철의 주특기죠. 완짱. 한 방. 자, 예측권 20장 갖다가 한 방. 시원하게 한탕 들어갈 테니까. 자, 이런 거는 삼복, 삼쌍,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엮어가지고 한구라 시원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자, 부산 칠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 붙여서 예측권 20장 한 방짜리 걸렸다 중배당. 자, 이제 부산 경마까지 다 했고요. 자, 제주도 2경주, 3경주, 6경주라 그랬죠. 메인 승부는 똑같이 6경주, 7경주다. 제주 거 들어가기 앞서서,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하루 전에 입금하고 신청자 이름,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승부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철의 쪼랑말 경주, 적중도 잘 나오죠. 배당도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낑겨가지고. 요번 주 제주 경마도 한 두세 개 잡아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거. 자, 먼저 제주 6등급 800m 별정에 이형 700만 원 미만짜리로 시작하는 1, 2경주 중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다. 1번마 천하오름이죠, 천하오름. 얘는 얘가 이렇게 대가리 팔릴 만큼 뭐 편성은 약하지만 결정타가 없어요. 얘가 지금 오전 뛰는 동안 3착으로 딱한 번인데, 3착 두 번인데, 팔리는 거는 어영부영 계속 팔립니다. 그런데 요번 경주는 인기 1위까지 차고 올라갔어요. 왜 상대 마필들이 별로 덜덜하고, 자, 1번 게이트고, 영민이 갖고는 안 되겠다. 원일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뭐, 도끼 객긴이라고 봅니다. 1번마 천하오름. 요놈 정도는 때려잡을 놈이 분명히 있는데, 배당판은 얘가 1등이다. 자, 4번 남조로. 전현준이 기승을 한 남조로도 있고요. 5번 월드 프린스, 소록 태풍, 소나타, 대향연, 행운열차. 여러 두의 마필들이 있는데, 요거는 딱 걸렸다. 1번마 천하오름, 때려잡을 놈.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에 붙여서,
자, 일단은 뭐 천하오름에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하오름이 부러지는 그림도 생각을 하면서, 자, 일경주,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뭐 적중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십시오. 아, 요게 찍어먹기가 아니고 달러 박스죠. 달러 박스입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육경주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인기마들의 부담 중량을 요거는 체크를 좀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 위에 제가 3번 최강여제, 4번 캐논 황후 댓글입니다. 자, 요거 댓글이 깰놈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육경주가 오늘 예측권 20장 한번 시열이 바르는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거는 상악한방이 딱 메이드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3번 최강여제, 4번 캐논왕후 두 놈이 인기 1, 2 댓글입니다. 자, 일단 3번 최강여제는 4군에 올라와서 또 5군 승군해서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얘도 역시 5군에서 대가리로 승군을 한 이후에는 연속 3착 두번 하다가 5군에서 3착 승군을 했어요. 4군의 데뷔전에서 3착. 직전 경주는 바람도 이빠이 불었죠. 바람도 이빠이 불었습니다. 역대 불패 최강여제 댓기리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댓기리가 4.3배 제가 아마 방어로 맞췄던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없는 배당이었습니다. 댓기리 4.3배였는데 거의 없는 배당이었는데 야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요. 뭐 언유리가 일부러 뺄 일은 없지만은 이빠이 타고 착승권 3착 4착으로 밀릴 확률도 분명히 있다. 자, 4번 마 캐논 황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최고 부담 중량으로 올라갔죠. 레이팅이 꽉 찼어요. 레이팅 60. 레이팅 60점까지 경주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최고 이빠이 60kg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4번 마 캐논왕후는, 딴거 없죠.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요. 그죠?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요. 물론, 7월 5일 경주는 900m고 상대도 덜덜, 뭐, 해신이 대끼리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군에 올라와서는 얘가 누구한테 잡혔습니까? 예스원 같은 똥말이 3착하고 광아의 여걸한테 따였어요. 그때 당시 부담 중량 58kg였습니다. 근데 결승선에서 거의 서는 듯한 그런 걸음으로 따였어요. 자, 이번 경주 최대 중량 60kg. 4번
캐논왕후도 제가 볼 때는 부러져도 이상할 것 없다. 이 3번, 4번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때려 먹어야죠. 제가 인기마들의 부담 중량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개가 어떻게 빠지고, 부담 중량을 어떻게 받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경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3번, 4번 두 마리 구멍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두 마리 안고 가야 되고요. 한 마리 하나짜리 보태서 요것도 요 정도 막건이면은 예측권 20장 때려볼 만하다. 여기에 이게 이제 백판짜리 백판짜리도 한 마리 제가 낑기고 갈 겁니다. 삼복 첨창에 걸림을 한 구라 마번 걸릴 백판짜리도 제가 한 마리 눈에 띄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놈까지 잘 엮어서 여러분들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잡아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3등급 1110m 핸디캡.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뭐 재미없는 게 어딨어요. 조철이 승부처 뽑으면 다 재미는 있지. 적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요 상단에 여기 지금 ARS 번호 060707-9994 그다음에 SMS 요 어디냐? 자, 여기 이 SMS 번호 1877-1135 있죠? 가능하면 이걸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문자 신청할 때1877 하시면 부가세까지 33,000원이 들어요. 그럼 뭐하러 3,000원 더 냅니까? 바로 그 아래 새마을금고 무통장 번호 있잖아요. ARS는 060으로 할수 없이 들어도 SMS 문자는 가능하면 저1877 번호는 부가세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에다가 또 전화 따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거는 조철한테 확인이 안 돼요. 경마왕 회사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다가 입금해 놓으시고 조철한테 입금 확인해 달라. 없지, 당연히. 그죠? 저거는 왜 올려놨냐면, 굳이 전화로 결제하는 그런 회원님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그 번호 때문에 올려놓은 거니까. 가능하면 그냥 무통장으로 하시는 게더 낫다. 부가세 뭐하러 냅니까? 자, 그거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7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비슷한 마필들, 요 놈도 될것 같고, 저 놈도 될것 같고. 조철의 눈깔에는 대가리가 있으니 승부가 들어가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자, 두 번째 메인이다. 요거는 반츠 한 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자, 벤츠 한대 가야 되겠다. 2번마 신황우입니다. 2번마 신황우. 아마 1번과 2번이 비슷하게 팔려도 결국은 현장에서는 전현준이가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신황우.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딱 팔리고는 딱한번 들어오고, 최근에 다 인기 1위였죠.
그 중에 두 번은 부러졌어요. 이때는 4월 27일은 선행 가서 뒤졌고, 그 다음 경주는 잘 따라갔는데 맥없이 풀빵처럼 뒤졌고, 당연히 그 다음 경주에 대끼리가 팔렸는데 이것도 대끼리가 4.3배였어요. 영웅퀸의 신왕. 어렵게 어렵게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3번 게이트 아니었으면 얘는 부러졌을 것 같다. 최적정기였습니다. 인코스 최적으로 쫙 열리면서 그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도 이제 좀 높아졌고, 요 직전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진 거, 직전 경주에 만회를 해주긴 해줬습니다만은 불안하게 들어왔다. 거기까지가 이빠인 것 같다. 잘, 아직 뭐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3세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띄워줄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승군에서 올라가면, 3군에서 꾸역꾸역 있다가 이제 2군 올라가면 하향세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마필이 신황우입니다. 우리 그 하위군 때 많이 때려 먹었잖아요. 한 서너 번 예놓고 먹었죠. 아무튼 이번 마 신황우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마는, 조철이 노리고 있는 딸라박 대가리도 있고, 요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요, 딸라박스에 붙이는 완짝 막권이 요게 배당 막권으로 한방더 때립니다. 야, 2번 마 신황우는 좀 받쳐만 가고요. 요게 안 팔리는 마필이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직전 경주 안간 놈이 하나 있다. 직전 경주 안간 놈이 하나 있다. 물론 요런 놈들이, 탐색한 놈들이 때려보니, 막상 때려보니 풀빵인 놈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조판에 걸려있는 놈은 사정없이 한방 때려봐야죠. 그리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메인 벤츠한대 승부입니다. 제주 7경주 달러박스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4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월초 경만대도 배당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월초 경마는 좀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이 됐는데, 요번 주는 월초부터 좀 빡세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끼리 배당 같은 거뭐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한두 경주 정도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 경마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배팅 금액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배당으로 이기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으로 이긴다고 뭐꼭 100배, 200배, 500배, 1000배당 이런 고배당이 아니고, 5배 기준으로 아무리 때려 먹어봐야 그 돈은 그런 배당으로 또 죽어요. 하지만 2, 30배, 최소한 2, 30배 이상짜리 한 방으로 걷어먹으면, 아니면 최소한 50배, 100배 이상 되는 거 서너 방에서 바치기라도 벌리면 그런 돈은 함부로 안 깨집니다. 그런 돈은 아끼게 돼 있는데, 3배짜리 10장 찍어서 먹었어. 그 다음에 또 3배, 4배밖에 안 보여요. 그런 10장은. 그래서 경마는 금액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배당으로 이기는 거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10월 4일 금요경망 승부처 제주 267 부산 2367 그중에 메인 승부는 후반부 두 개씩 6767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